오늘의 요리, 닭불고기 피자를 복습해볼까요? 닭불고기 피자는 우선 닭가슴살은 1cm 정도 크기로 썬 뒤 간장, 설탕을 넣어 15분에서 20분 정도 밑간해줍니다. 잘게 다진 토마토 홀, 바질, 소금, 후춧가루를 섞어 피자 소스를 만들어주세요. 양파와 피망은 1cm 정도 크기로 썰고 방울토마토는 반으로 잘라주세요. 달군 팬에 기름을 두르고 밑간한 닭가슴살을 넣어 중불에서 볶아줍니다. 닭가슴살이 80% 정도 익으면 양파를 넣고 볶아줍니다. 양파가 살짝 익으면 피망을 넣고 골고루 볶아 닭고기 토핑을 만들어주세요. 피자 도우에 피자 소스를 펴바르고 피자 치즈, 닭고기 토핑, 피자 치즈, 방울토마토 순으로 올려줍니다. 여기서 잠깐! 토핑을 올리기 전에 피자 치즈를 올려주면 피자 도우와 토핑이 잘 붙어 먹기가 훨씬 좋아요. 200에서 220도씨로 예열된 오븐에 피자를 넣고 10분에서 12분 정도 구워줍니다. 깨끗이 손질한 세발나물, 돌나물, 참나물에 소금, 후춧가루, 올리브유를 넣고 살살 버무려주세요. 잘 구워진 피자 위에 봄나물을 올리고 발사믹 소스를 보기 좋게 뿌려주면 닭불고기 피자 완성! 오늘의 요리, 닭불고기 피자로 사랑하는 가족을 위한 요리를 꼭 한번 만들어보세요. 잠시 후 정갈한 손맛의 요리 연구가 이종임 선생님이 알려주는 활용 만점 레시피가 베스트 찜 조림에서 방송됩니다. 자, 빈도우리 정말 장난이 아닌데요. 그쵸. 아, 너무 예쁘고. 네. 네. 이런 거 그냥 먹을 수 없어요. 남겨놔야 되거든요. 맞아요. 사진으로 남겨서 SNS에 올려야 될 것 같아요. 오. 찍어서 맛있는 피자를. 아하! 잘 나왔어요? 네. 오. 이제 SNS에 올리려고요. 네. 자, 너무 맛있을 것 같은데 한번 먹어볼까요? 네, 한번 드셔보실래요? 뜨거우니까 조심하세요. 예, 예, 예. 네, 자, 들어가요. 오, 뜨겁다. 네, 조심하세요. 오! 봄나물 맛이랑 피자랑 난리 쳐. 와, 선생님. 진짜 깜짝 놀랐어요. 사실 아까 토마토 소스가 네. 너무 약하게 들어갔기 때문에 간이 세지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뭔가 싱거울 줄 알았는데 조합이 너무 좋아요. 그쵸. 마지막에 이 발사믹 소스. 소스를 넣었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지 네. 그 약간 싱거움을 잡아줬어요. 발사믹 소스가 또 네. 토마토 그거 집어넣었잖아요. 그거 홀토마토? 네, 홀토마토. 그게 굉장히 상큼하게 작용을 하던데요. 아마 그게 프레시한 바질을 넣어서 더 네. 그러지 않았나 싶어요. 마지막에 네. 봄나물 관건이죠. 너무 아삭아삭해요. 그렇죠. 강력 추천합니다. 무엇보다 제일 맛있었던 건 원래 피자에는 베이컨이나 소시지 올라가서 좀 짜거든요. 근데 아까 우리 닭가슴살을 네. 간장 소스에 네. 절였잖아요. 네. 너무너무 맛있고 부드러웠어요. 정말 최고였습니다. 옛날에 그 피자의 추억이 얽혔던 그런 추억과 떠올랐을 때 네. 비교가 되세요? 정말 공항에서 먹었던 피자도 강렬했지만 지금 방금 먹은 이 닭 불고기 피자 너무 맛있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자, 네. 오늘 먹은 닭불고기 피자 너무너무 네. 맛있었고요. 선생님 덕분에 네. 일주일이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저도 강희 씨 매력에 푹 빠져든 것 같아요. 아, 이제 어떡해요. 이제 못 보는데. 다음에 또 불러주세요. 그래도 저희 네. 프로그램 계속 지켜봐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강희가 추천합니다. 오늘의 요리도 꼭 만들어보세요. 다음 주에는 매일매일 먹어도 질리지 않는 명품 밥상의 주인공. 매력 만점 요리 연구가 임효숙 선생님과 함께 소문난 밥상을 차려봅니다. 기대 많이 해주세요.